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죠. 북방 그 254쪽에 보면 그죠. 254쪽에 저 네 번째 줄에 보면 그죠. 북방 아비달마를,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과 아비달마 부사론 등은 조건을 인년, 등무관년, 소연년, 정상년의 네 가지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이 가운데 등무관년은 선후관계를, 이 등무관년이 우리 제일 앞에서 한 더욱 틈없는 조건이죠, 그죠? 더욱 틈없는 조건이 바로 사망한 따라 빠짜이고요. 이것을 중국에서는 등무관년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등무관년은,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선후관계죠, 그죠? 앞찰나의 정신과 뒤찰나의 정신. 그래서 등무관년은 선후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정상년은 한법과 함께 생긴, 함께 존재하는 다른 법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년은 뭡니까? 말 그대로 동시 관계가 됩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특정한 법과 그 이외의 법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요. 그럼 소연년은 말 그대로 뭡니까? 여기서 소연이 대상입니다. 대상의 조건을 소연년이라고 중국에서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국, 북방에서는 이제 인년이라는 거죠. 인년이라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상자부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그 다른 찰나에 존재하는 뭡니까? 업의 조건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등무관련은 선후관계를, 소연년은 대상과의 관계를, 정상년은 동시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셋은 각각 본 아래로부터 상가의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조건과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과 존재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우리 북방의 인연은 업과 과보의 관계를 드러내는 업이라는 조건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이라는 조건은 정확하게 하면은 다른 찰나에 생긴 업이라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다. 우리 대우죠. 255쪽에 도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은 게 개념입니다. 개념. 이때까지는 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법을 뭡니까? 사위, 팔십이법, 심, 심소, 셋, 열반 나눠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응용으로 마음은 3, 4, 5장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7장, 8장에서 뭡니까? 제법의 상호의정 관계를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56쪽입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구분법을 분류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간의 결합과 조합에 대해 고찰하고 다시 이들의 상호의정 관계를 조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비록 개념들은 속재에 속하고 성재에는 속하지 않지만 북갈라 빤야띠 우리 인시슬론으로 옮겨집니다를 통해서 그래서 빤야띠가 나오죠. 그죠? 자, 아비담마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비담마 7론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간략하게 개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됐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잖아요. 그죠? 아비담마 일종의 인문서이기 때문에 상담의 칠론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여기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념까지도 뭡니까? 앞에서, 그죠? 8장까지 해서 기본적인 법을 자세하게죠? 특히 뭡니까? 논장에 나타나는 대로, 그죠?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논장, 우리 좀 국가를 빠질 때 나타나는 것을 가져와서 뭡니까? 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빤야띠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쭉 설명해놨고요. 중국에서는 시설, 가, 가명 등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설이 많이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그럼 특히 우리 용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나 가명,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그걸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옮겼습니다. 자, 역자들은 주로 시설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 아비다무드 상가에는 어떻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물질은 물질의 무더기다. 물질은 육장에서 했죠, 그죠? 그러면 마음과 마음무수라는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 마음은 1장에서 했고요. 마음무수는 2장에서 했습니다. 열반은 6장 맨 뒤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 열반은 다섯 가지 비물질로서 정신이라 부른다. 됐죠? 그 나머지는 개념으로서 두 가지이니 알려진 개념과 알게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예, 거기 다 뭐 적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시공에서 넘어갑니다. 그럼 알려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 앞뒤이 뜻으로서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의시설이라 했습니다. 그죠?
의스스는 뭡니까? 예, 그 뭡니까? 예, 뜻으로서의 개념과 이름으로서의 개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죠. 뜻이라는 개념은 알려진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알려진 개념은 뭡니까? 뜻으로서의 개념과 같아 있고요. 259쪽에 그 해설문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개념을 우리 아비담 창자부 아비담에서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뜻으로서의 개념을 크게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의 개념, 그 쭉 나와있죠, 그죠? 집합의 개념, 중생의 개념, 방위의 개념,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표상의 개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표상의 개념을 넣은 거는 우리 뭡니까? 이 까치나 수용에서 그죠? 우리 그 다른 표상 만드는 게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삼매수용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표상의 개념에 대해서 그죠? 또 우리 그 설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260쪽입니다. 알게 하는 개념은 뭡니까? 예, 알게 하는 개념은 이름으로서의 개념입니다. 됐죠? 우리는 다 이름을 통해서 압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크게 또 뭡니까?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6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진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물질, 느낌 등 구분법들이다. 그래서 우리 물질, 느낌, 이것도 이름이죠.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진실이라는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땅이나 산 등은 구분법이 아니며 정신 작용에서 구성된 인습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이거는 뭡니까? 261쪽 제일 위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 그 다음 등등 보면 육신통을 가진 자는 진실한 것을 통한 진실하지 않은 개념이라 했습니다. 육신통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존재하지만 가진 자는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통한 진실한 개념이라 했습니다. 여인은 개념적 존재고요. 소리라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이거는 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눈의 아르마리 진실한 것을 통한 진실한 개념. 그렇죠? 눈도 진실한 거고요. 아르마리도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있잖아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인정하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면은 여기서는 진실하다 그러고요. 그 외에 또는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을 한 겁니까? 왕도 개념적 존재고 아들도 개념적 존재죠.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것을 통한 진실하지 않은 개념.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소리를 따라 귀의 아르마리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곧바로 만호의 문의 영역이 일어난다. 그것을 뒤에 뜻들은 그 다음에 알아진다. 이렇게 생긴 개념은 세상의 인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 아비담마적으로 우리죠. 이 개념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는 것을 그죠. 인식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제 8장까지 해서 아비담마의 모든 주제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아비담마의 모든 주제가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논장 실론에 나타나고 있는 아비담마의 모든 주제, 그렇게 이 아비담마는 결국은 뭡니까? 개념적, 빤야띠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왜? 빤야띠도 우리 논장 실론에 후깔라 빤야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담마에 대한, 논장 실론에 대한 가르침은 다 끝났습니다.